올 시즌에 그 월드컵 가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시합을 두 번 치렀어요. 뭐 선발전도 치르고 뭐랄까 느낌이 막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전성기를 제가 토리노 때로 생각을 한다면 벌써 그게 13년 전이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체력적인 부분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랑 비교해서 좋아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파워적인 부분? 힘든 일들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평창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좀 운동하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었나. 그 도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스포츠에서. 결국 그 IOC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수로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던 거죠. 뭐 저는 지금도 꾸준히 도핑 테스트를 받고 이번에 가서도 벌써 세 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저 스스로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 올림픽 그 평창 시즌 끝나고 이제 러시아 연맹 회장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이제 회장님께서는 팀을 맡아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평창에 참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제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선수 생활을 끝을 못 내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 지금까지 한 거. 1년 정도 그냥 제가 미련 없이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장님께는. 근데 이제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를 하는 쪽이 된 거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사가 나고 정말 은퇴까지 고려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지도자의 생활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이 운동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이 운동 선수 생활 내 패턴과 똑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코치가 돼서도.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이제 어린 선수들도 좀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제가 어떻게 보면 부상 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잘 타다가 전성기 때 이제 부상을 당하고 또 바닥을 찍고 소치 때 다시 올라왔다가 평창 전에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준비해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을 이 선수들에게 알려주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되게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해외 경기를 나가다 보면 어디든 한국 교민들이 계세요. 시상식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뭐 한국 선수들이랑 경기를 할 때도 그래도 잊지 않고 저도 이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저를 이제 응원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잘 준비해서 3월에 있을 한국에서 열릴 세계선수권에 참가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해서 지금 몸 상태를 잘 유지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모르겠어요. 뭐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그만둔다면 그게 또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거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제가 시작했던 곳이고 마무리도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드는 거예요, 지금.